여러분, 내 복장이 오늘 심상치 않죠? 딱 농사꾼 그 저기네. 마음에 드네. 지금 오늘이 4월 지금 18일인데요. 너무 늦었지. 우리가 지금 시골 갔다 오고 뭐고 허니라고. 그리고 또 날씨가 그래 안 따뜻하더라고. 빨리 심으면 빨리 뒤져볼까봐 오늘 정도에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요번에는 꼭 우리 집에서 그 소비할 수 있는 농사만 좀 지었으면 좋겠어. 아니 언제는 소비 안 했다고. 아 그러니까 했는데 진짜 잘 먹는 거. 우리가 지금 2년을 주말 농장을 했는데 별로 성과가 솔직히 아니 맨날 작년에 좀 많이 그때마다 내년에는 정말 아니, 잘할 아니,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난 그래서 올해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네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거잖아. 아니 당연히 집에서 먹는 건데 너무 어려운 작물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이게 9만 원 주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4, 5, 6, 7, 8, 9, 10, 11월까지야 뭐 한 달에 만 원꼴이야. 그래 그래 무슨 모종 사고 그래 봐야 뭐 어찌됐든 한 달에 만 원꼴이니까 우리가 한 달에 만 원 예상하치 야채 사 먹은가? 더 사 먹지? 훨씬 사 먹지. 몇만 원어치 사 먹지. 올해는 경제적이고 정성을 다해서 자. 그놈의 정성은 맨날 네. 농사를 잘 못 지어요. 어? 농사를... 왜 농사에 좀 신경을 좀 써요. 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작가고 유튜버요. 농사꾼이 아니야. 풀을 그러니까... 안 매요. 풀을 아니 풀도 매지 사람아. 아니 매는데 너무 게을러요. 심어놓고 물만 주면 잘 자랄 것이 하자고. 자 지금 우리 모종 사서 좀 이따 심을 거예요.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모종을 다 이렇게 사왔는데 에이씨 우와 세니 아빠 벌써 배가 불러. 이 모종을 보니까 벌써 배가 불러. 아 깎아버려. 이거 다 챙길 일이 깎아버려. 우리 밭이 지금 우리 밭이 여기네. 이거하고 이거야. 좀 늦게 계약하는 바람에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물주기 편하잖아 가까이 있으니까. 이리 와봐 봐봐. 이걸 잃은 걸 사서 해잔 소리야. 오이, 아. 오이 심어놨잖아. 이제 오이가 이거 타고 올라가거든. 올해는 제발 오이 좀 성공 좀 해줘. 아 여기는 바람개비까지 해놨어.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아니 오늘 응? 뭐야? 아니 나 평상시에 집에서 입는 거잖아. 아무리 농장주라고 노가다 복장이 아니잖아. 노가다 이거 에드와르도 이거 잘 입고 있고 나같이 이렇게 일점모자 쓰고 완전 노가다 준비를 해야지. 아니 여러분 나 올해는 솔직히 이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해라고 난리 쳐서 했는데 자기는 농장주라고 와서 관리 감독만 하고 완전 우리 있잖아 오늘 모종을 사왔는데 우리 좀 늦지 않았어? 멋있는데? 아니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벌써 다 자라고 있어. 이거 수확하게 생겼네. 봐라 얼마나 우리 것이 키가 더 큰가. 이거 어차피 모종집에서 계속 키우고 있었어. 그랬어? 거기서 크나 여기서 크나 뭐 그것이 그거지. 오 첫 번째 정성을 좀 들여보세요 여보. 아니 손에 좀 정성이 안 들어가 있는가? 이제 올해 우리가 첫 심은 거니까 스타트 상추 올해도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힘을 안 자라면 너 뒤진다. 빨리빨리 심어보라. 몸에 대... 야. 벌써 대대했네. 미쳐 세 개 심었는데 돼버려. 아니 앉았다가 일어선 게 맞아 조금 그래 어지럽지. 머리가 별이 몇 개 보여불고 나 올 여름에 볼래. 어떻게 할까 이거. 나도 심을까? 아이고 자네 손에 나 흙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 했잖아. 그냥 물만 줄까? 아 물도 묻히지 말아버려. 올해는 오이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여기다가 오이를 심고 4개 여기다가 나중에 파 같은 거 딱 심으면 될 것 같아. 또 실수할지 모르니까 저기 보고 와. 얼른 얼른 빨리. 이 정도 간격이면 될 것 같아. 아니 아니 그래도 보고 와. 씨발 간격이 겁나 넓게 있어 저기. 그럼 다시 오이 이거 조져버렸다. 이거 모종에서 뿌리가 이 모종이 영 시원찮은데. 아니 그래도 이 땅의 위대함을 믿어봐. 야 너 뒤지면 안 된다. 땅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야 오이야 너 뒤지면 안 돼. 어이 오이 1호 너는 오이 1호야. 사랑스럽게 대해줘. 식물들도 말을 하잖아. 그러면 잘 자란대. 너희들 제대로 안 자라면 죽인다. 이쁘다 이쁘다 해봐. 상추야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자라고 있어 자라고 있어. 아이고 별 연병을 다시 필승 올 수고했어. 농사 1차 끝 1차 끝. 너 뭐냐 그 싸가지 끼 쓰냐. 아 귀여워. 이상한데? 아이고 이뻐 건우. 아이고 좋아. 오늘 여긴 뭐하러 왔죠? 주말 농장 잡초 제거. 첫째 잡초 제거, 둘째 상추 수확, 셋째 토마토랑 오이랑 치즈 때 먹는 거. 아니 엊그제 수확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자란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잘랐어? 대박. 와 대박이다 대박. 진짜 많이 자랐네. 오늘 내 농사 보죠.
시다. 이 미니농부의 역할은 무엇이죠? 얼굴마담. 얼굴마담. 오, 얼굴마담 좋다. 내가 작년에 우리는 방울토마토 매년 심는데 제대로 수확을 못했었고, 그다음 오이도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뒤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아까 유튜브를 좀 봤거든. 오. 오이 하는 거, 방울토마토 많이 하는 거. 그 유튜브를 한 두 편, 한 몇 편 보니까 무지하게 빨리 가서 이러고 싶더라고. 이거 1분 생각 아니야? 1분? 네, 당신은 근데 1분 생각 아니야? 끝나고 나니까 또 가기 싫어져. 우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따는 거야? 아, 그 수확하면서 저 옆에 조그만 풀이 있음, 풀들이 있으면 이런 거 뽑아버려, 이런 거, 이런 거, 우와. 이런 거, 이런 거 뽑아, 이런 것을. 그냥 그렇게 막 뜯으면 되는 거야? 응. 야, 이거 세상에. 아니, 며칠 전이거든. 비 왔다고 이렇게 자라냐? 아,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풀이 있으면 뜯으라고. 선생님, 뭐 좀 도와보시죠? 아빠는 잡초를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닐을 씌우라니까. 아니야, 이렇게 잡초 뽑는 것도 즐거움이야? 운동이야. 입맛에 심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수확할 때 기분 겁나 좋다. 뿌듯하지? 어. 그리고 신기해. 나 가위 들고 뭐 하니까 좀 자수 좀 나지 않냐? 뭐 하는 거야 이게? 토마토는 겨순을 다 제거를 해야 돼. 겨순이 뭐냐면은 이게 메인 줄기잖아. 이게 이파리하고 이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게 겨순이야. 아, 이런 걸 다 잘라내야 돼. 이걸 여기다 또 심으면 토마토가 자라. 아, 진짜? 이건 이제 영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제거를 하래. 아... 또 왜 오이가 이거 안 자랄까? 추워서 그러나?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다마는 안 자라네. 빨리빨리 오이한테 한마디 해. 야, 물 나 아빠가 날마다 주는데 너 이거 안 자르면 쓰겄냐? 빨리빨리 좀 자라라. 봐라요, 파프리카 새년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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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우와. 신기해. 대박, 너무 귀엽다. 어느 세월에 다 자라? 우와, 근데 여기 옆집 상추는 뭔가 있어 보여. 아, 씨발, 진짜 배고픈데 팔자로 묶으라 했어, 팔자. 이게 겨순이 뭘까? 맥주 땡기지 않아? 원래는 막걸리지만 요즘은 신식이니까 맥주. 우리 맥주 먹고 하자. 아기들이야. 짠. 새참 드세요 여러분. 새참, 새참. 새참. 야, 건우가 새참 주라고 난리인데. 아니, 뭔 새참 가지고 온 아가씨가 이렇게 미인이셔요? 아우, 감사합니다. 세참, 그럼 오늘 코리아. 보너스로 조금 더 드릴게요. 아이고. 와겐집 이거는 진짜 최고의 맥주 안주예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간식과 맥주를 가지고 왔어. 우와. 맥주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원래 흘리는 자. 맛이지. 자. 짠. 올해 농사도 흥년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믿겠어. 시원한... 좋네. 이거 집에서 나 심심할 좀 먹으려고 하면 없어. 네 엄마가 어디다 짱 먹어놓고. 아니, 요즘에 몇 개씩 먹어서 그래. 아, 어디다 짱 먹어놨어 이거? 이거 있잖아. 내가 조금씩 먹거든. 좀 애껴 먹는다 해도 3일이면 다 먹더라고. 그 아빠가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숨겨놨지. 이건 그 뭐냐, 다른 거 일반 과자나 뭐 거시기 좀 몸에 안 좋은 불량식품처럼 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것은 뭐 칼로리도 낮고 영양가 있다며. 그러면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해야지. 와사비 맛, 마일드 칠리 맛, 허니버터 맛, 콘소메 맛, 오리지널 맛. 다섯 가지 있는데 뭐로 하시겠어요? 야, 오리지널. 나는 이거 일단 뜯어놓은 거 먼저 먹자. 이게 나 집에서 있잖아, 그때도 먹을 때 그랬잖아, 약간 짭조름한 먹기 때문에 맥주 안주로 나 좋을 것 같았거든. 그렇지, 맥주 안주로 좋지. 엄청 바삭바삭하다고. 맞아. 내가 방금 농사 짓다가 손에 흙이 묻었지만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거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좀 묻으면 어쩌냐? 오, 마인드 좋아. 그래. 시중에 다른 김부각은 대부분 김에 찹쌀가루를 뿌려서 생산하는 방식인데, 요 부각은집은 남원에서 장인이 직접 김에 한장한장 찹쌀풀을 바르는 전통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어. 그리고 타사 대비해서 김 함유량이 월등히 높고 단백질 함유량도 높아서 건강 간식 느낌이야. 또 이상한 거 과자 하면 겁나게 짜잖아. 근데 이게 짜지도 않고 짠맛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안 짜. 더 좋은 게 뭐냐? 일단 시원하게 맥주에 여기 농막에서 그러니까 또. 아, 지금 두 분이서 너무 활자 좋아 보여요. 이런 거에 바로 신선 노릇 안 익었어? 그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있잖아, 이게 땡긴다고 그래야 되나? 맞아 술도 안 먹으면서 난 지금 이거 여기에 맞춰서 먹으려고 하는데 술도 안 먹으면서 또 먹으면 폭풍 흡입해보면 쓰겄는가? 우리 안주터리범이라고 하잖아. 안주터리범? 어. 좋은 표현이다. 야, 건우야, 너 씨발 아빠가 시원하게 먹으러 시켜놨더니 거기서 어떻게 해? 응? 어머, 너무 예뻐 지금 건우랑. 아, 좋다. 이거 다 먹겠는데? 아니, 왜 오이가 이렇게 빨리 키가 안 크지? 기분 나쁘고요. 와, 근데 우리 농장은 약간 듬성듬성한데 다른 농장들은 엄청 빼곡히 자란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빠가 날라리 해가지고 오늘처럼 유튜브도 보고 막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이 생기지. 아니 처음부터 심어야 되는데 너도 알겠죠. 아빠가 좀 바쁘잖아. 게임하냐 책 읽으냐. 아빠가 바빠? 응? 나 핸드폰으로 남들은 유튜브를 보잖아. 아빠는 핸드폰으로 애니판 게임하잖아. 바빠. 애니판 몇 지금 레벨이 몇이야? 아니 뭐 나는 엄청 높진 않아. 오늘 자가 다 끝났어 실은. 그래? 응. 맥주 먹고 힘내서 더 해야 되는데 왜 그럼 안 되지? 풀이 의외로 많이 안 났어. 오늘 맥구로 안 씹으니까 금방 잘라버리잖아. 또 뭐? 이거 허니버터. 야, 아니, 너 이거 맛은 어쩐가 보네. 아, 먹어라. 아니, 맥주가 좀 남았잖아. 어머, 왜 다 나와? 원래 여기가 공용 공간인 거야? 이 농막이 집 주인 거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주말 농장들이잖아. 여기 온 사람들이 여기 이용하는 거지, 다. 그리고 사장님이랑 또 친하잖아, 이제. 별로 안 친해. 안 친해? 친한 척 겁나 어떤 안 친했어? 우리 사람 한번 가자. 구독자들이랑? 어, 올해는 물기이기 앞에서 한번 가자. 새로운 사람들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야. 우리가 아빠는 익숙한 사람을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에 딸랑 한 번씩 가고 그 다음 달에 입 딱 시차고 예라. 원래 일회성 이벤트인 거야. 그렇게 마무리 됐을 때 아름다운 거야. 그래? 오늘 한번 만나면은 이제 사장 아들... 아빠 이미지가 더 나빠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니 그거는 자기 중요해. 중요한 거지. 제일 중요한 거지. 자, 아름다울 때 박수 칠 때 떠나라. 50대 막 60대 분들은 아쉬워하셨단 말이야. 올해 시니어 계층을 한번 모집해서 한번 그러니까 간다. 그러면 좋아하실 것 같아 다들. 아, 몇 개 안 먹은다 했는데 다 먹읍시다. 이렇게 많이 수확했어. 한 번 오면 이렇게 많이 수확해. 이거 너무 벌레 먹은 거는 별로야. 별로야? 벌레와 지금 입을 같이 대는 거잖아. 벌레랑 간접 키스 아니야 이거? 괜찮아. 벌레 먹은 게 더 좋은 거야. 어, 딸기도 나요. 아빠 우리는 왜 딸기 안 심었어? 우리는 그런 난이도 높은 거 안 해. 아 그래? 난이도가 좀 난이도... 높은 거야? 우리 심고 물만 주면 잘할 것만 해. 세상에 5분 작업하고 30분 동안 과자에 맥주 먹고 알딸딸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나도 지금 얼굴이 뻘개. 그래도 한 10, 20분은 했지. 나도 이런 작업이 좋기는 좋아. 맥주 한 캔 먹어보니까 알딸딸해본다. 나도 지금 얼굴이 빨개지면서 머리가 이렇게 조금 삥 한다고 그래야 근데 되나? 근데 그 김 부각이 좋기는 좋다. 속이 든든하네. 아 맥주를 많이 먹어서 든든한 거야? 그렇지. 김 부각은 그래도 가볍지. 뭐 만든다고? 상추 무침 엄마? 상추 무침을 할 건데. 아니 당신 좀 할래? 아니 그게 다 좋은데 술도 들게 가지고 헬렐리한 사람을 불러다가 뭐 시킨다고? 아빠는 어떻게 아빠 방송 할 때마다 술 먹고 온다 그래가지고 아빠 술 중독인 줄 알아. 우리 상추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뻔하죠. 빨리 가고 싶어. 가봤어. 뭐 상추 과잉 공급? 연병안에 새빨개 물 주고 기르는 사람 있는데 과잉 공급? 다 집어넣어. 그렇지 이제 막 빼. 이제 안 되는데 뭘 빼. 아니 그냥 막 빼야 돼 세인 아빠. 샤워를 시켜. 어? 샤워를 아이고. 엄마 손 조심해. 구독자분들한테 상추 무침하는 방법을 아빠가 알려줘봐. 시작. 여러분 상추 무침에 대해서 시부려 보겠습니다. 첫째 물을 끓인다. 둘째 상추 투하한다. 셋째 건져서 샤워시킨다. 빨리 조교한테 내가 지금 시켜놨어요. 이렇게 뺀다. 결국 엄마가 다 하는구만. 해야겠다. 자! 내가 짜? 아, 아니 아빠가 짜. 무침에 짜. 내 손이 좀 더러워. 야채도 비쌀 텐데 우리는 너무 가졌다. 부잣집이네. 부잣집이네. 아 그만한 게 이렇게 삶아보니까 뭐. 자 이제 너무 작아졌어. 된장 한 스푼 넣는다. 고추장? 고추장 한 스푼 넣는다. 아까 보니까 여기 저기 딱 끊는다. 무슨 상추가 수세미도 아니고. 고추를 한 두 스푼 넣는다. 이 수세미 필요 없지? 섞는다. 그래도 이거 어머님 본 그 가락이 있네. 어머님 닦는다고 닦는데 더 묻냐 손에. 아니 근데 그렇게 싹싹 하면 안 돼. 살살. 왜냐면 상추가 열이기 때문에 살살 해줘야 돼. 살살. 그런 건 뭐 몰라 나. 아 계속 이제. 잠깐만 이거 좀 덜했어. 나름 완벽주의야. 야, 이거 유튜브 캐낸 것 같지? 유튜버니까 별거 다 시켜보고. A급 스타라며. 아니 그냥 술 먹을 때는 스타 하고 싶어. 그냥 평상시에는 안 스타 하고 싶어. A급 스타 해. 구경꾼들 입 벌려. 입 벌려. 들어봐. 짜지도 않아. 아니 안 먹을래. 와, 안 먹을래. 와 무거. 어 좀 짠데? 오늘 밥을 먹으면 맛있어. 열어봐.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먹으니까 때려 죽이래요.
계란이랑 삶은 계란이 하나 있더라고. 이게 무슨 조화야? 아니 근데 계란으로 소금 찍어 먹어야 되잖아. 소금은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거 한번 먹고 이거 한번 먹고. 오빠가 이거 너무 잘 먹어줘서 부각인집에서 구독자분들 특별 할인 해주신대. 사장님 구독자분들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요. 할인을 좀 많이 때려주세요. 나만 먹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우리 뒤에 기다리는 애 안 보여? 네 먹는 거 아니야.